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스기사 2021년 1회차에 한 번에 합격에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자와 통계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처음 가스용 이제 계측 설비 회사에서 약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분야에서 이렇게 재직을 하다 보니까 가스기사가 생소한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군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몸으로 배운 것들이 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 직장에서부터 가스 산업기사를 따보려고 큰맘 먹고 책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첫 페이지를 폈다가 바로 덮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스 자격증이 이 분야에서는 가산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직장 선배들이 배우락을 또 추천해 주었고 2020년 12월 정도부터 약 한 6개월 동안 허판효 교수님을 또 믿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회사 다니는데 그래도 자격증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 도전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런 화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짤막하게 기억하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정도가 이제 전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소공학이나 또 유체역학 같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겁을 먹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연소공학과 유체역학 과목이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허판효 교수님이 유체역학 과목 등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풀이 과정이나 공식 유도 과정을 하나하나 잘 강의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많이 되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기출이나 예상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낀 점이 연소공학이나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공식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나 공식만 알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스 안전 이제 법 과목에서 이게 정말 폭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이 또 워낙 많아서 이 부분도 허판효 교수님의 별표 3개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훑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스기사가 이제 첫 번째 자격증입니다. 사실 다른 자격증도 이제 좀 사실 많이 준비를 해보긴 했었는데 필기를 합격하고 아니면 이제 실기까지 합격 못한 자격증도 있고 또 필기조차 합격하지 못한 자격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꾸준함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자격증 책이 두껍지 않은 책이 없는데 어느덧 책을 다 보고 또 자격증 합격 소식을 또 듣는 그 기쁨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노력하면 진짜 안 되는 거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양을 공부하려면 이제 자신만의 이제 필기 노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필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또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필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필기 노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허판효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외우기 쉽게 짤막짤막하게 해주신 부분을 파란색으로 하고 또 이렇게 별표 표시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들을 때 필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는 수업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또 교수님께서 찝어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표시하면서 꼭 개인 공부 시간에 정리하고 또 이제 필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필기 노트에 거의 95%는 이제 별표 표시 해주신 부분이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필기가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키워드나 해설 위주로 이렇게 필기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필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연도나 회차 구분 없이 이렇게 쭉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제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에 충실하는 게 시간 단축하는 데 정말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학원을 가기에는 사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불가능했고 독학을 하기엔
가스기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강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부분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사실 불가능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도 반드시 습득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많은 양의 강의보단 한 두세 개 강의를 수강하고 또 혼자만의 정리하는 또 학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스기사라는 자격증을 반드시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본인의 목표나 현재 위치에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은 사실 따라고 있는 거지만 원리를 알아가는 재미와 또 특히 저처럼 가스회사에서 재직을 하신다면 가스기사를 공부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보는 시야나 이해도가 충분히 향상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